남편 있어요? 네. 같이 살아요? 사실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지금 떨어져 계시고. 뭔가 모르게 외롭대. 외로운데, 올해는 뭔가 가둬놓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자꾸 새로운 무언가를 본인이 이렇게 발동이 걸려. 역마가 가득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 있는 자리도 뭔가 불안해야 돼. 원래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아니요, 지금 제가 짐 싸들고 나온 거고 짐 싸들고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네, 저 오늘 답답했으면 진짜 얼마나 되셨어요? 짐 싸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짐 싸서 나와서 지금 어디 있어요? 친정이에요. 친정에 계시고. 네. 가정궁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딱 느껴지는데, 이게 역마 때문인데, 본인 지금 삼재예요? 무슨 띠인데? 원숭이 띠. 그러면 있잖아. 본인은 정말, 22년도가 이민년이었어요? 22년도 이민년에 원숭이 띠면 들삼재였고, 그리고 또 이제, 인사신이라는 그 형살, 삼형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숭이 띠 분들이 특히나 들삼재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도 22년도 들삼재 때 정말 안간힘을 써서 버텨야 되는데, 그게 본인 바깥에 사회생활 같은 게 많지 않아 보여요. 하시는 일 없죠? 네, 전업주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되게 무언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정말 사는 게 아니었을 거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때는 어떻게 뭐 넘어갔겠지만, 결국에는 삼재수에 내가 자리가 자꾸 뜨고 역마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 가둬놓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데, 본인이 바깥 생활을 그렇게 하시던 분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특별한 뭐 능력치가 계시는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가정이 깨지는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에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물 밖에 나온다면, 자, 가정이 깨진다면,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새로이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근데 본인 얘기해 볼까요? 왜 가정을 깨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저 오죽하면 저뭘 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지옥 같았거든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거 뿐이에요. 제가 그동안 세월이 정말 저는 종이었어요. 하녀였어요. 우리 둘째 아들 정말 대학 갈 때까지만 제가 참으려고 이악누고 버텼어요, 선생님. 직업병이 있었나 봐,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자기 부대에서 부하들을 거느릴 거잖아요. 저도 좋아요. 권위적이고 명령하고 막 그래. 명령만 응답하고. 하면 집안 나오죠. 이거는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느낌? 막 폭행도 해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때리고 손찌검을 하고 그렇진 않지만 저를 대하는 게그 꼴랑 300만 원 생활비 주면서도 내 식구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생활비 주기를 저를 무릎 꿇겨놓고 줘요. 뭐 잘했냐? 더 잘할 거냐? 이러고.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잘해라 이러면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생활비? 네, 저번 달에 뭐 잘못했으니까 다짐을 받아내요. 무릎을 꿇어놓고 제가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왜? 좀 일찍 나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일찍 시집을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길어지니까 이제 우리 둘째 막내 이번에 수능 봤으니까 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참는다. 그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그 수능 보자마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그러니까
내가 못 참는 거는 22년도가 아주 세게 들어왔을 건데, 네. 애 수능 앞두고 있고 수험생이니까 꾹꾹 참고 지금 수능 보자마자 확 튀어나온 거야? 네. 아이고, 참느라고 애썼네. 미안한데요? 여기다가 남편 이름하고 나이하고 네. 좀 적어봐요. 뭐 권위적이라는 게 나는 지금 이분 사주를 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있잖아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하다. 사람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정도가 지나친 분인 건 분명하겠고, 그리고 이 분이 되게 엄격해. 원칙적인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기운이 왜 이렇게 세냐? 힘이 너무 장사다? 힘이 장사야. 근데 힘이 장사인데, 엄마 방송이라서 얘기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잠자리 얘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 나는 이분이 본인한테 앞으로 잘해, 앞으로 잘할 거지, 잘못한 거뭐 반성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들 모르는 너만이 아는 지금 그런 것도 부모님한테 얘기 못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할 그런 이분이 기운이 너무 세. 정말 불이야. 사주도 불이고, 또, 신강사주고, 강하단 말이지. 어휴, 잠은 재우냐, 밤에? 응? 이틀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가만히 안 놔두고요. 저를 아니, 지금 정말 50이 훨 넘었는데, 지금? 네 58세인데? 선생님 힘세요. 힘세. 무슨 키를 그렇게 남아두는지. 그러니까 저를 예뻐하고 사랑해서 부부 금슬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냥 참저 뭐든지 저한테 부와 다르듯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자리에서도 잠자리에서도 부하 다루듯이 한단 말이야? 그래요. 기합을 줘요. 어? 말이 안 되죠. 기합을 줘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마음에 안 왜냐면 드는데 너 일어나 기합을 줘요? 네. 제가 몸도 약하고 체력도 없고 이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합을 잠자리에 하다가 기합을 어떻게 받아요? 엎드려 뻗쳐. 왜 군인들 왜 벌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박은 뭐 이런 거. 네. 왼쪽 굴러, 오른쪽 굴러, 이런 거? 선생님 제가 다다 말, 이게 다다 말고 그런단 말이야? 미친놈이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래? 잠자리에서? 제가 못 받쳐주니까 체력이 안 좋아서. 아, 오래 하고 싶은데, 얘는. 이 기운이 너무 세. 완전 병강세 플러스 병강세 같아. 저는 지금 더 말랐어요. 결혼할 때보다. 말랐어. 못 견디겠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심하다. 변태인데, 뭐라고 해야 돼? 무슨 군인 변태? 변태? 군인 변태 같은? 저는요, 군 쳐다보기도 싫어요. 느껴져. 이분이 기운이 너무 세. 너무 세. 웬만한 전문 여성들도 이분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술집 여자들도. 나가서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또 싫어라, 앉아. 오만정님이가 다 떨어져요. 힘들었겠다. 네. 야,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면 거의 뭐 25일 가까이는 하겠네. 네, 진짜로. 야, 와, 근데 그것도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원체 센데? 그래서 저는 훈련 나간 날 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있잖아, 아직 변호사 사무실을 안 갔다 오셨 거죠. 이거 내가 보기에는요. 그 이혼 사유 되지 싶어요. 이 정도의 잠자리. 그쵸, 선생님. 근데 나는 있잖아.
이혼을 못할까 봐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주님이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 되잖아요. 내년이 되면 본인이 이제 원숭이띠란 말이죠. 그러면 올해는 내가 날삼재지만 오히려 운기적으로 발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날삼재인데 나쁘진 않아요. 들삼재가 되게 나빴거든요. 올해는 내가 원숭이띠들이 그동안 몇 년간 기울었던 운기에서 내 운기, 기가 막 이렇게 도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주저주저하는 것도 용기를 내서 더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하지만 이게 25년도 을사년이 되면 우리가 22년도에 본인이 왜더 삼재도 삼재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형이라는 살을 안고 있던 해였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25년도가 되면 을사년이 돼서 다시 한번 삼형살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올해 안에 내가 서둘러서 이혼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으나, 자, 위자료를 받던, 뭐 재산 분할을 받던, 법적으로 해서, 왜냐, 합의 이혼은 안 되실 분이라서, 위자료든 법적 이혼을 하든 해서 돈몇푼 생기는데, 우리 엄마 그 돈으로, 크게 할수 있는 게,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 왜 못하겠어요? 저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찾아볼게요. 라고 하는데, 우선 지금 당장은 이혼하기 전에 수중에 가진 돈 그닥 없을 거고요. 그죠? 그래도 제가 조금씩 모았거든요. 얼마나? 한 3천 정도 돼요. 그거 갖고 뭐 할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3천 갖고 열어야죠. 무슨 구멍가게를 해? 이런다니까. 이렇게 세상 모른다니까. 야, 3천 갖고 구멍가게 못해. 그리고 구멍가게가 요즘 어딨어? 구멍가게가 어딨냐? 네가 뭐 삥가게를 하거냐? 아니면은 뭐 동네 슈퍼를 하겠냐? 요즘에 슈퍼가 어딨냐? 마트 아니면은 편의점이지. 그래도 제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서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뭐라도 하려고. 정말 내가 봐서도 이혼시키고 싶은데 네가 뭘할수 있을까 싶은 거야. 응? 자네 몸도 약해요. 그러니 편의점에서 저기 뭐야, 알바 쓰지 않고서는 자네가 편의점도 못한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따먹긴데 내가 봐서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뭐술 장사, 물 장사, 밥 장사. 우선 술 장사 할 만큼, 술 취한 분들을 응대하고 상대할 만큼 당신이 이렇게 거센 사람이 못 되시고, 또 내가 밥 장사를 할 만큼 체력도 안 되시고, 재주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옷 장사를 할 만큼 내가 누구 비율을 맞추실 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마사지를 배워서 할 만큼 그것도 내가 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미용을 배우자니 그건 역시 센스가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디 가서 알바를 하자니, 내가 보기에는 알바에서 그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네가 향후 혼자 살아갈 힘이 못 되실 거고, 또 식당 일을 해가지고 굳은 일을 하자니 그건 역시 눈치 없고 체력한데 안될 거고. 미안한데, 한 20년 넘게 본인이 때만 기다리다가 지금 큰맘 먹고 큰 포부를 갖고 단호히 마음을 먹고 이렇게 문 밖에 나오신 그 열정과 그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엄마가, 자, 지금, 날삼재수에 운기가 발해서 문서원까지 들어와서 뭔가를 자꾸 꿀떡꿀떡 차려보려고 하시지만, 마땅한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하면 어떨까요? 치킨집 하면 어떨까요? 치킨집 프랜차이즈?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런 것조차도 혼자는 감당이 안 돼서 누군가를 대동을 해야 되는데, 너 자체가 부모가 사실은 너를 거두기가 어려워서 일찍 시집을 보낸 꼴이야. 네, 맞아요. 내가 엄마한테 간간이 살면서 시집 갔더니 사람이 그 남편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살기 싫어요. 네가 왜 말을 안 해봤겠어, 일찍이. 근데 안 된다잖아. 내 친정에서 죽어도 그지기진으로 살라잖아. 네편안 들잖아. 내가 말하는 건내 부모 형제 일신에도 덕이 없고, 배우자의 덕이 없고, 또
또 네가 나가봐서도 이용은 당할지 몰라도 크게 내 편이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인덕이 박하셔요. 하지만 당신한테 있어서 자식만큼은 자식이 클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자식들이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우리 엄마가 자식 복은 있어요. 애들 말썽 피운 적 없고 그렇게 크게 과외를 붙인 건 아니나 다들 똑똑해서 그래도 다한 자리씩 성인이 돼서는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는 자식들을 두셨어. 지어머니 안쓰럽고 안타까움도 너무 잘 압니다. 왜냐? 이 아버지가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그러셨거든. 응. 그 가운데서 우리 엄마 때문에 너도 자식 보고 지나온 세월이지만 자식들도 역시 엄마를 의지하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세 사람이 다 힘이 없어서 우리 당장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폭군 같지만은 너희들이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에 조금만 더 지나시고 애들이 이제 공부 마치고 일자리라도 이렇게 갖게 되면 어머니 그때서야 고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들어가라 소리는 오히려 안 할게. 버티세요. 나온 김에 버티시면 올가을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면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 업소 여자들은 그닥 안 좋아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라도 본인이 아쉽고 해서 들어와라 들어와라. 결국에 야 그래 내가 조건 요렇게 맞춰줄게 싫어 이러면 또아 그래 거기에 내가 이것까지 맞춰 이런 식으로 약간 타협을 보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세번 안에는 들어가세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고 나서 애들 직장 잡을 때까지만 조금만 우리 엄마가 20년 넘게 지나왔으니 10년도 안 남았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자녀들이 힘이 돼서 네가 이 생을 청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애들 역시도 아직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러쿵저러쿵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 기운이 너무 세. 그래서 조금만 더 크면 아들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기운이 세도 나이를 먹어서 꺾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특히나 기운 꺾어지면 고집도 많이 꺾어져요. 그래서 몇년 지나면 이 아들들하고 이 상하관계가 바뀌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머님이 이두 아들들이 내 어깨에 힘이 되니, 에휴, 어설프게는 기주야, 뭐 벌려서 나중에 내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순으로 갈것 같으면 우리 기주가 슬쩍 그래도 여보 하면서 네 발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년이 가기 전에 올 하순쯤에라도 애기 아빠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좀 들어온나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가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지금 창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잘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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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